이직에 실패하는 이들의 흔한 착각. 직장인들의 2대 허언을 아시나요? 하지만 이직이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.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직장인 2명 중 1명이 이직을 잘못해 또다시 퇴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. 왜 이들은 이직에 실패하는 것일까요? 김 선배 따라서 저도 갑니다. 사회 초년생들은 종종 얕은 인맥에 집착합니다. 하지만 20대의 인맥은 살얼음판 같은 것. 인맥은 단기간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. 꾸준히 쌓아 40대의 빛을 보는 것이죠. 20대엔 전문성, 30대엔 경험, 40대엔 인맥. 차근차근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.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.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나만의 전문성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. 싸울 장소를 골라 내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. 어디서 일하고 누구와 일할 것인지를 살피고 그 안에서 경험, 기술 등의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입니다. 이직할 때는 무조건 연봉 100만 원이라도 높여서 가는 거지. 연봉은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칫 그것만보다 이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복지, 담당 업무와 근무 환경 등 복합적인 개선 없이는 100만 원에 그나마 괜찮았던 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이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기엔 아깝고 이직하기엔 불안한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 회사에서 보다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.